14번째 퀴즈입니다. Type of cell reference.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, absolute reference와 그리고 relative reference였죠.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.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챌린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. 이 example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전과 별 차이가 없죠. 이 파일을 참조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1, 2, 3, 4, 5번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